50일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의 공천 심사 결과 발표가 늦어지면서 후보들이 애를 태우고 있습니다. 6곳의 공천 방식을 확정한 국민의힘은 청주 흥덕과 청원에서 경선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조용광 기자입니다. 재선 도전을 선언한 더불어민주당 이장섭 국회의원은 자신이 현역의원 평가 하위 20%에 포함됐다는 이른바 찌라시는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매년 우수위원상을 받은 결과도 있고 뭐 그렇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들어간다라는 것은 뭐 생각해보지 않았고요. 아직 연락받은 거 없습니다. 민주당 내에서 각종 설이 불거지고 있는 이유 중 하나는 늦어지는 공천 때문입니다. 오늘 민주당 4차 공천심사 결과 발표에서도 충북 지역 선거구는 또다시 빠졌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영입한 신용환 전 서운대 교수가 포함된 여론조사가 진행되면서 확인되지 않은 신 전 교수의 전략 공천설이 돌고 있고 친명과 비명 간 계파 갈등이 공천 지연의 한 원인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충청권의 유력인사인 허태정 전 대전시장과 양송조 전 충남지사가 당대표가 발탁한 영입 인재에 밀려 불출마를 선언하고 선거구를 옮겨야 하는 상황에서 충북에 미칠 파장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한 군데가 아니고 많은 곳에 돌리면서 많은 지역에서 당원과 지지자들이 동요하게 만드는 것은 그런 좋은 방식이 아니다. 청주 사원을 단숙 공천하고 오는 25일 경선 지역 5곳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하는 국민의힘은 청주 흥덕과 청원을 경선 지역으로 확정했습니다. 청주 흥덕은 김동원 전 동아일보 기자와 김학도 전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송태영 전 국민의힘 도당위원장, 이유키 전 도의원 등 4명이 경선을 치릅니다. 청원은 김수민 전 국회의원과 서승우 전 충청북도 행정부지사가 공천장을 놓고 겨룹니다. 민주당은 여론조사 일정 등을 감안할 때 경선 지역 발표의 마지노선은 다음 주라고 밝혔습니다.